아파, 바다의 향기. 신맛이 예술이야. 딱딱해.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멍게 3종 세트를 할 거예요. 자, 이쪽이 꽃멍게.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요 꽃멍게. 이쪽이 비단멍게.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쪽이 돌멍게. 진짜 돌 같죠? 아파, 돌이야 돌. 이렇게 세 가지 멍게를 먹어볼게요. 꽃멍게, 비단멍게, 돌멍게. 손질을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꽃멍게. 꽃멍게는 보시면 플러스 극이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플러스는 입, 마이너스는 똥꼬. 이렇게. 네. 여기를 이제 뜯어내면 돼요. 잘 뜯어지죠? 이게 내장이랑 다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응? 바다의 향기. 간이 딱 맞아요. 맛있다. 비단멍게. 얘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내가 이렇게 껍질이 두껍네 얘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돌멍게. 자, 돌멍게. 다 멍게인데 세 개 다 맛이 다 달라요. 꽃멍게는 뭔가 좀 더 쫄깃쫄깃하고 바다향이 많이 나고, 비단멍게는 약간 젤리처럼 부드러운 식감이고 고소해요. 그리고 돌멍게는 짭짤하면서 씹는 맛이 예술이야. 얘네들을 다 손질해서 세팅해 가지고 올게요. 세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비단멍게. 꼭 홍시 같죠? 초장. 돌멍게.
커서 좀 자를게요. 비단 먹은 게 진짜 맛있다. 오늘 꽃멍게, 비단멍게, 돌멍게 3종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비단멍게가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